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소년 문화재단 김윤숙입니다. 제가 토론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글 쓰는 것보다 어떤 제목을 좀 정해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 구축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제목처럼 만약에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의 토론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구축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는 비교적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지만 제가 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경험은 2013년이나 2018년이나 큰 차이가 없고 가해 경험 기준으로만 보면 소폭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이창기 교수님 자료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도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소중하게 대접받고 사랑받아야 할 곳이 가정인데 여가부의 2019년 12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척이 10.5%나 됩니다. 제가 학교와 가정의 예를 들면서 약간 비관적인 내용으로 서두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학교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설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많이 힘을 쓰시고요. 또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또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돼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나 가정의 울타리에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쉽게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동시에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방임되고 방치되고 이거는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나 또 가정 안에서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다니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전부 다 겪고 있을 때 저도 두 자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쌀도 주고요 상품권도 주더라고요. 제가 두둑히 잘 썼는데요. 우리 학교 청소년들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도 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코로나로 알바를 하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던 아이들도 모든 기업체가 어려우니 잘리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은 알바도 못하다 보니 먹을 게 없고 결국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먹는 것이 우리 서구에 있었던 사실이고 저희 센터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르바이트랑 청소년의 3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61.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일 경우에는 거의 60%이며 또 일을 모두 비숙면 저임금 근로가 대부분이었고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과 생활비를 벌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 청소년 중 20%는 구직시에 차별을 받는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집을 나온 것에 대한 편견,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숙련 저임금 근로를 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저희 대전이 소비의 도시이고 가장 모든 지역 중에 가운데였기 때문에 이곳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려져 있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때 대전지방경찰청에서 276명인가 아마 300명 가까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쏟아나왔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2014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214개의 학교 밖 센터와 235개의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오늘의 청소년 문화재단에서도 그전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그전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 및 환경 만들기를 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청소년 정책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오늘의 토론은 큰 의미가 경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했던 여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이었고 그 아이를 대상으로 호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자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과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이 친구가 했어요. 지금 선생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을 수 없었고 119를 불러준다고 하니 그거는 싫다고 거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지금 가까운 곳이 어디 장소를 물어보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콜택시를 불러서 아이가 콜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또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다녀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술을 친구들이 먹는 중에 예전에 네가 소매매 하자 안 하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협박과 또 지금 너 나랑 같이 소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네 친구들이랑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고 그것들을 공중화장실에서 팔과 다리를 수없이 그어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선생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2차적인 또 자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집에 계셨었고요. 처음부터 했던 말이 일반적이면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라고 대답할 법한데 엄마는 치료비가 없다. 부부부터 먼저 이야기하셨고요. 또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까지 오지 않고 늦음하게 이제 그다음날 도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없었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긴급하게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경찰서 교육청, 대학병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서구청, 정신건강센터, 전문기관 등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에 어렵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친구가 치료도 받고 또 그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입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더 이런 노력 없이 우리가 긴급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었다면 더 이런 부분 없이 빨리 다이렉트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요. 이 친구가 새벽 시간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을 마
마시고 길거리 활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관심 없이 지나치고 방치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안타까움도 남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 만들기 사업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또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또 지속적인 방법이나 순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범 순찰 활동을 온전히 자원봉사에만 좀 의지하기는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나온 그런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선생님이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나 방법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에서는 한 반을 그 한 선생님이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30명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법 지원센터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150명 아이를 케어하십니다. 이거는 그 교육 제가 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쓸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질과 좋은 교육을 또 그 친구들에게 진로나 앞으로 미래와 꿈을 꿀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몇 번 오셨는데 굉장히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제의 토론회가 저희에게는 절실하고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를 위한 오늘과 같은 노력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지속 발전하기를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